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김홍걸입니다. 오늘 민화협 창립 21주년과 후원회 행사를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의 축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서호 통일부 차관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6.15 남측위원회 이창복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 의장님들, 그리고 민화협과 21년을 함께 해오신 민화협 회원단체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참석은 못하셨지만 국내외에서 항상 민화협의 발전을 기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화협은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만들어진 통일운동단체란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분들의 지원과 협조와 격려 속에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한때 남북 민간 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적도 있었고, 또 남북 관계의 단절로 어려운 시기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의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민화협의 통일 사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화협은 지난 2018년 11월 금강산에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 대회를 개최, 300여 명의 남측 방문단을 대동하고 금강산을 방문, 10년간 닫혀 있었던 휴전선의 문을 활짝 열어, 그리고 동시에 각 분야별 남북 교류를 위한 시금석 역할을 하였고, 2019년 2월에는 7대 종단과 6.15 남측위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남북 새해맞이 행사를 금강산에서 개최, 북측 인사들과 함께 동해의 일출을 바라보며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기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북측과 2018년 합의한 남북민화협 조선인 강제연행 유골송환 공동추진위원회 구성의 첫 공동사업으로 일본 오사카 통국사에 안치되어 있던 74위의 조선인 유해를 국내로 봉환, 그분들의 원혼을 풀어드린 바 있습니다. 민화협이 강제동원 희생자들을 위한 유골 봉환 사업에 나서게 된 것은 국가 정체성의 회복과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인권의 부활이 없이는 우리 사회 내의 진정한 통합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대학생, 여성, 해외 동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분단의 아픔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반도는 지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 활발히 논의되었던 남북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 중단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풀어내기 위해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측도 대화의 당사자인 남측의 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 역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남북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사회문화교류와 이산가족 상봉, 남북민화협이 합의한 강제동원 공동심포지엄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남북 간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5년 발간됐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3단계 통일론 책자에 보면 통일을 위해서 산을 만나면 산을 뚫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둡고도 긴 한반도의 분단 체제를 종식시키고 평화 체제를 만들어내는데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4년부터 민화협 후원회장을 마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김영진 후원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민화협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격려와 관심을 바탕으로 보다 더 민족의 화해, 협력 그리고 통일에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창립 21주년과 후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저희 쪽에서 제 인사 말씀을 작성할 때 김영진 후원회장님께서 후원 요청에 대한 내용은 말씀하실 테니까 저는 그 내용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그 내용을 빼놨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후원을 많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 고상한 척하고 김영진 회장님께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화협이 앞으로 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재정적인 여유를 가져서 남북교류에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후원을 좀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앞에서 이 정기 후원 신청서 이렇게 보셨을 텐데 주변에 뭐 큰 돈이 아니고 아주 소액이라도 꾸준히 이 후원을 하면서 민화협 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